안녕하세요. 마스터 김영훈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루틴은 실린더 코인입니다. 렉처 노트 2, 액트 2에 아주 쉽게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루틴 하나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프로 마술사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마술이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 표준어를 사용하기 너무 힘듭니다. 대사도 하랴, 기술도 쓰랴, 루틴도 하랴, 표정도 지으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보통 프로 마술사들이 여러분 매니아들보다 더 쉬운 마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실린더 코인 얼마인 줄 아세요? 80만 원입니다. 여기 공이 하나 있고요. 이 공은 이 마술이 불가능하다는 걸 증거가 되어주는 공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을 제가 이렇게 실린더를 통과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프 달러가 3개가 필요합니다. 이 공은 뭐다? 이 동전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잘 덮어서 가운데 두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쉽냐면 잘 보세요. 동전 하나가 그냥 흔들어주기만 하면, 동전이 있다는 증거는 뭐다? 소리겠죠. 맞죠? 흔들어주기만 하면 동전이 사라져요. 맞죠? 두 번째 동전도 그냥 동전은 지고요. 여기 동전 몇 개? 두 개겠죠. 흔들어만 주면 동전이 근데 하나하나씩 사라지는 것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 있는 동전을 하나 잡아왔어요. 잡아 몰래대로 돌려서 세 개를 동시에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세 개의 동전을 잘 잡아서 제가 왼손에 잘 줄게요. 그럼 동전 어디 있다? 여기 없어요. 여기 왼손에 있습니다. 이 왼손에 있는 동전을 이쪽으로 보낼 겁니다. 잘 보세요. 신호만 주면 동전이 이동을 하죠. 확인하면 세 개의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시 제가 이렇게 실린더를 덮고요. 여기 있는 동전을 이쪽으로 잘 잡아볼게요. 그럼 여기 동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 아직 소리가 안 났잖아요. 여기 확인하면 여기 동전 3개가 그대로 있습니다. 맞죠? 신호와 함께 동전 3개가 다시 돌아오고요. 확인하면 실린더 안에는 공감한 남자 실린더 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